네. 베라TV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이홉. 네, 저는 비입니다. 진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딱 있어요. 저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딱 있어요. 저는 쫀떡궁합이랑, 네. 그다음에 그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건데, 마법사의 할로윈. 그거랑, 그리고 슈팅스타, 이렇게. 저는 뷔 세트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아몬드 봉봉.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. 그리고 쿠킹크림. 아, 나도 쿠킹크림 진짜 좋아하는데. 예. 그리고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. 저는 뭐 민트 초코랑. 아, 나갈게요. 그린티. 엄마는 외계인. 엄마는 외계인도 좋죠. 아. 저는 진짜 민트 초코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요즘 배달 시키면은 맛을 고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민트 초코를 두 개를 골라요, 일단. 민트 초코로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저는 아까 말했던 그린티 들어가고. 진짜게 이 맛이다.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거 먹었을 때 아 이런 게 있었는데. 요즘은 그냥 여유 있게 즐기죠. 입을 살짝 벌립니다. 태영 씨 어렸을 때 먹은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상큼하네요. 표정 한번 표현해 주시죠.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. 자, 베스킨라빈스 알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. 그건 제가 진짜 베스킨라빈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, 근데. 손님들한테도. 네, 되게 웃으면서 되게 원하는 만큼. 네. 이분이 정말 친절하시면은 조금 덮어주고.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을 찾다기보다 태영 씨를 찾기 위해서 올것 같은 그런 느낌. 저는 뭐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 사장님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정량보다 조금 덮어드릴 것 같습니다. 저도요. 제가 가면 항상 그런 말 자주 들었어요. 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드렸어요. 거기 감동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.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베라TV. 다양한 소식 받아보세요.